홍수빈님 슈퍼채팅 11만 9천원 감사합니다. 영감이 리니지 트임을 접습니다. 1년간 제작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았어요, 영감. 두 계정을 키우느라 더 힘들었을 거라고 봐요. 한편으로 접는 게 부럽기도 합니다. 5만의 탑에서 공허하게 징역을 살 거냐, 게임을 접으면 편하다. 이 두 가지가 유형의 팩트입니다. 내년 2월 6층, 4월 7층, 6월 8층, 8월 9층, 10월 10층, 2주년 5만 정상. 가로세로이님 슈퍼채팅 우리는 감사합니다. 이 기간 동안에 무엇을 연합가입하고 싶은데 허리라인이라도 키읔. 과금러 한 명이 떠나니 저 역시 마음이 느슨해지는 건 사실입니다. 매주 매달 5%의 삶을 사는 건 아닌지 많이 생각이 듭니다. 영감 사랑하고 내가 하는 게임 컨텐츠에 붐을 일으켜줘서 미안하고 고마웠어요. 내 카톡을 차단해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. 난 이게 너무 마음이 아파요. 울고먹기식 5만의 탑 아무 의미도 없는 햇빛 하나 들어오지 않는 3D에서 감옥같은 그 칠흑같은 어둠 속에서 1년 동안 오토만 돌려놓고 있을 시청자분들 영감의 클라스와 그의 기록들을 꼭 잊지 말고 기억해주세요.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. 영감의 9검을 질렀었던, 10검을 질렀었던, 뭐 7 전설 장비를 질렀었던, 6시기를 질렀었던 이러한 많은 과금을 지났던 순간들을 비록은 게임이지만 그에 대가 있는 행동을 꼭 이 영감이라는 타이틀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. 바츠 8섭 때부터 지금까지 올 정령탄 10단계 두 계정과 파락새 두 계정과 올 전설 클래스 4신화까지 10검을 질렀었던 9검의 4자루의 용사 7 나이아로프의 망토 사이아부츠 6 탈할시기까지 질렀지만은 이제는 떠나는 영감님이요. 그간 400일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. 한편으론 저와 가장 가까웠던 벗 리니지 2M을 절대 하지 않겠다는 그 바치 8섭대 시작 전에 저의 설계 정말 고맙고 미안합니다. 누구보다 개칠김님 슈퍼채팅 5천원 감사합니다. 과감하게 영감형 가시는 길 꽃길만 걸으시옵소서. 호구로 볼 수도 있겠지만은 절대 NC를 이겼었던 유일한 남자 러쉬를 두려워하지 않았던 그 상남자의 과금의 모습들 우리 수만명의 시청자분들은 다 기억될 것입니다. 영감님 정말 고생하셨습니다. 이제 모든 걸 내려놓고 방송적으로 대리의 만족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이제 영감님께서 뭐가 고내시겠습니까? 제작이 필요할까요? 뭐가 필요할까요? 다이아가 필요할까요? 방송으로 편안하게 침대에 누우셔서 편안하게 보십시오. 자 일단은 로렉스 형님 좀 죄송한데 그 에일이나 뽑고 오시면은 도전 받아드릴게요. 형님 캐리 나 격수로 했을 때도 2대1로 그냥 졌거든요. 알트랑 편먹고 예,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. 예, 로렉스 캐리 그냥 도망가다 게임 끝났어요. 그러다가 죽었는데 에일이나 뽑고 오시면은 예, 제가 싸움에 응해드릴게요. 예, 여기까지 말씀드립니다. 아 저기 로렉스 형님 그 죄송한데 조 털렸다고요. 네? 형님 무슨 말인지 못 들어요?
지사 변신해갖고 1대1도 아니고 2대1로 하다가 형님 캐릭터 계속 도망가다가 죽었습니다 형님. 오래내서 타이! 유후! 유후! 야, 따 영감 컨디 많이 늘었어. 혼자 막 법사로 변신하고 막 윤 쏘고 막 힐하고 왔다 버렸다가 활 쐈다가 막 거물로 변신했다가 역시 깡통 걸려들었죠. 에? 좋습니다. 에? 방금 로렉스와 전투에서 예, 로렉스 형이 진 이유는 에이드나 없어서 그래요.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. 아, 좀 박혀줘라 씨발. 오 타이! 오! 타짜 쿨라스 걸려들었죠. 에? 영감 영감 에이르나가 없어갖고 좀 안되네. 에? 걸려들었어. 오 씨발. 안돼 안돼 빠져. 오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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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좆된다. 지옥 여긴 지옥이야 그냥. 열다 수고. 아유 씨. 영감 그냥 지금 가입해. 어차피 25일 뒤에 그 가입 이제 가입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냥 가입해 지금. 이제 거기 이제 구도 잡을 만큼 잡았잖아. 아예 로렉스랑 나랑 한 몸이라니까. 제가 로렉스한테 캐릭 삭제하면 삭제합니다.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. 아 영감 빨리 가입해. 장난 그만하고 서버전하고 어차피 한 몸인데 적당히 하고. 네? 자 시청자분들 만약에 영감 여기서 가입하면 영웅이 되잖아요. 맞잖아. 예? 네? 만약에 여기서 영감이 가입했다 저기 있어봐야 솔직히 의미 없거든. 정확한 팩트 아닙니까 여러분들. 맞잖아 지금 이제 할 만큼 했으면 와야지. 아니 어차피 시청자분들 로렉스 캐릭은 서버 이전 나오면 저랑 같이 가는 캐릭터예요. 나랑 같이 안 가면은 게임 할 데도 없어. 어디 갈 거야. 뭐 시골숲 갖고 막피할 것도 아니고. 맞잖아. 아, 욕먹을 게 어딨어. 영감 진짜 적당해. 강남으로 현피 가기 전에. 어? 아 진짜 농담 아니야. 진짜 농담 아니고 강남에서 영감 술 먹고 있다가 애들 풀어갖고 진짜 잡들이 할 수도 있어. 어? 리니지가 장난도 아니고. 아 여기까지 말할게 영감. 아 진짜 바로 내일 바로 전화한다네. 진짜 농담 아니고. 에? 영감 숲에 내리면 바로 잡는 거는 일도 아니야. 만약에 영감 가입 안 하잖아 시청자분들. 예. 애들 풀어갖고 술 마시고 있는데 그 자리에서 핸드폰으로 접속해갖고 캐릭 삭제해버립니다. 사이버 건달이 여러분들 괜히 사이버 건달이 아니야. 무기야 뭐 위세 팔찌 싹 다 터뜨려버려 그 자리에서. 아 뭐 어쩔 건데. 예? 뭐 경찰에 신고한다고 했고 경찰에 뭐라고 신고할 거야? 아, 이 사람이 갑자기 술 먹는데 와가지고 제 위세 팔찌를 터뜨렸다고. 이렇게 할 수 없잖아. 맞잖아요, 시청자분들. 네? 영감이 이번에 솔직히 접으면서 굉장히 조금 약해진 거는 사실이에요. 영감을 좀 많이 말려봤는데. 나는 근데 영감이 솔직히 접을 거를 알고 있었어. 그러니까 팔창이 날르면서 만약에 팔창이 9가 떴으면은 접었을까요? 야, 제 생각에는 그래. 그냥 솔직하게 본인만의 스토리를 짜갖고 러쉬를 하다가 그냥 접는 사람이에요 그분은. 제가 영감이랑 게임을 3년 동안 하면서 디코를 딱 3번 했습니다.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릴게요. 전투를 안 해. 그냥 혼자 아침에 일어나면 대충 맵 거느리다가 거래소 하고 컬렉션 뭐 하고 러쉬할 거 하고 뽑고 뭐 하다가 대충 저기 주고 그냥 혼자만의 세계에서 그냥 게임을 하시는 분이지 우리처럼 막 뭐 디코를 해갖고 뭐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. 자 영감한테 영상 편지 올라갑니다. 영감 기억나나요? 영감이 날 주려고. 나 잠깐만 형님 집에 가서 한 잔 더 먹어요. 나 잠깐만 차에 갔다 올게. 아 왜요 형님? 아 너 주려고 뭐 좀 갖고 왔어. 형님 아 이게 무슨 장난감이에요? 뭐예요 이거? 내가 얘도 아니고. 야 이거 양현석이 가지고 노는 장난감이야. 뭐야 10만원 넘어. 미남이 형, 영감 오면은 형님 지인분 팔리 치르고 있다고 거짓말해요. 예? 그럼 100% 지르니까. 형님, 요즘에는 리넴은 법사가 버티는 게 용이 자세기 때문에 방어반지 무조건 질러야 된다고 무조건 설계쳐. 예? 미남이 형, 형님, 아니 법사가 최소한 8명씩은 버텨야지. 예? 딱 보니까 다른 서 법사 지존들 보니까 엄청나게 버티더만. 기억나시나요? 새벽 4시에 사탁이 형한테 전화해가지고 방어반지를 결제해갖고 지르라고 했었던 그 순간의 기억을 기억나십니까? 7 리치로브가 강렬하게 빛났던 그 시점.
기억나시나요, 영감? 함부로 구할 수 없다는 그 귀중한 동페리뇽 P2. 하지만 다 먹었습니다. 샴페인을 보냈던 그 순간들. 기억나시나요, 영감? 샤워하고 꼭 밑에 사타구니 털을 말리려고 했던 우리 영감의 이 호텔 사우나 5성급에만 있는 기억나시나요? 우리가 50몇렙 때 용돈 5층으로 오세요. 이 암흑한 동굴 속에서 자존심과 모든 거를 걸고 섭 초반 바츠 8섭 때 에이르나가 있냐 없냐, 무엇이 전설 변신이 있냐 없냐 여기서 싸웠던 그 순간들, 용돈 안타라스 5층 기억나십니까? 영감, 이 영상을 언제 볼지 모르겠지만은 내가 딱 약속할게. 영감이 리니지를 접지 않는다고 다시 말을 해준다면은 내가 수염을 쌍 반만 밀게, 딱 이쪽으로. 이 돈에도 움직이지 않았던 내 수염. 많은 미션들 천만 원 이상 들고 왔지만은 영감이 만약에 리니지를 접지 않는다고 하고 선언 딱 약속하면은 그 자리에서 방송 켜서 질레트로 바로 수염 딱 반만 밀고 농담 안 치고 한 달 동안 그렇게 방송합니다. 사람 안 만날게요. 영감이 탐냈던 수염. 어차피 돈도 안 받으니까 다이아도 안 받고. 아, 나 진짜로 여러분들 영감한테 20만 다이아씩 주고 싶어요. 이만저만 해갖고 형님 저 복구한테 쓰라고. 물론 받지도 않지, 영감이. 호! 자, 일단은 8888인데. 팔찌가 없네요. 다 아시죠? 캐릭터들. 1층, 2층, 3층, 4층 보죠. 일단은 계승자가 풀, 정령각인 은하수 투지 10의 1단계, 수호 10의 1단계, 정복 10의 1단계, 결투 10의 1단계, 은총 은하수 각성 2단. 이거 끝내놨네요. 3개 남았네 이제. 이것도 아마 다음주 되면 다 뚫지 않을까 싶습니다. 컬렉션 95%. 그리고 이 캐릭이 다음 TJ 쿠폰 때 7 나이아로프의 망토 일단은 복구를 받습니다. 구민티. 아, 시청자분들, 아 저기 돌수형, 저기 돌수형. 문제야. 영감님이 접었으니까 혼 제가 가져가야 되는 게 맞지 않아요, 님? 그건 당연하지. 이건 언제든 네가 갖고 가고 싶은 얘기해. 아, 이거 원래 넣어주려고 모은 거잖아. 그쵸. 아, 이거 받아도 되나? 돌성이 지금 혼을 80개인가 모았다고 하는데, 시청자분들. 영감님, 지금이라도 돌아온다면은 혼 100개로 드릴게요. 일단 돌성이 잠깐 기다려보세요, 님. 안 접을 수도 있으니까, 혹시나. 오케이, 오케이.